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걸릴 확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8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위를 지켜온 게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암을 정말 무섭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 간암 같은 경우에 약 6,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 약 6,300만 원, 폐암은 4,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이제 암 평균 치료 비용은 2에서 7,000만 원 가량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으로부터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정말 내가 알게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보장만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보장이란 일반암을 말하는 건데요. 2002년도부터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이 일반암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2006년도부터는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분류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방암, 생식계암, 2013년도에는 대장점막내 암이 소위암으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도별로 보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소액만 지급하는 건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입된 암보험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험가입 꿀팁! 요즘 암보험들은 대부분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암, 유사암을 따로 담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암보다는 이제 소액암이라든지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암 유전력이 없는 분들보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 진단비라든지 소액암, 유사암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암 진단비 특성상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반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반 플랜이 뭐예요?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5에서 70대, 남성의 경우 100대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이 나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시면 20년 동안만 갱신형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내 가입 금액을 한도를 높여 놓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경험상 40, 50대 어머님분들 장롱안에 한번 열어보시고 증권바인더 꼭 확인해보세요. 아, 내가 이걸 가입했고 있구나.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